네, 2024 시카고 마라톤에서 여자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케냐의 30살 마라토너 루스 체푼게티는요, 현지 시간 13일 2시간 9분 56초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여자 마라톤의 한계로 여겨진 2시간 10분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돌파한 것으로 지난해 9월 베를린 마라톤에서 나온 종전 세계 기록을 2분 가까이 앞당겼습니다. 체푼게티는 내 꿈이 이루어졌다면서 자신의 기록을 지난해 남자 세계 신기록을 세운 뒤에 케냐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켈빈 키프텀에게 바쳤습니다.